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권리당원에게 문자를 보내 포각, 말살 같은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판하며 힘을 모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. 당 지지율 하락과 비명계 세력화 움직임에 강성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라는 관측입니다. 정민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,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권리당원들에게 보낸 설 인사 문자 메시지입니다. 설입니다. 정부가 포괄적인 야당 말살에 주력하고 있다며 하나된 힘으로 야당 탄압에 결연히 맞서겠다고 했습니다. 또 힘을 모아달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을 첨부했습니다. 이 대표는 민주당 의원 168명과 원외 위원장에게도 일일이 전화를 돌렸는데, 올해도 참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잘 가보자. 당 지지율 하락과 비명계 반발로 인해 내부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옵니다. 실제로 민주당 지지율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한 직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전주보다 2%포인트 하락하며 국민의힘에 역전됐습니다. 또 이 대표의 팬덤 정치와 사당화의 비판 목소리를 내온 비명계 모임에 친문계와 586 운동권 출신 의원들이 합류했고, 지난 18일 친문계 의원과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모여 싱크탱크를 발족했습니다. 충청권의 한 재선 의원은 당대표 사법 리스크뿐만 아니라 민심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이라 플랜 B를 모색할 수밖에 없다고 했고, 수도권 재선 의원도 지역에선 다수 의석을 가지고도 당대표 방탄만 한다며 실망이 크다고 전했습니다. TV조선 정민진입니다.